이혜진 기자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동관 위원장 사퇴했는데 사전에 예상하셨는지. 대표님 김성태가 대표님한테 방북비 대납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억 5천만 원 후원해서 고맙다고도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 없으십니까? 여당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상 못한 것 아니냐, 실수하면서 밀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천시와 강경을 위해서 계양구 현안 대표님 어제 비명계에서 대표님 사당화 벗어나야 된다면서 한 달 시한 제시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일부는 탈당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직접 만나서 소통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험지 출마는 아직 입장 없으세요? 대표님 여당에서 대표님 국풍 언급에 대해서 안보 자해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내에서 일부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재영입은 얼마나 진행되셨어요? 현재 출마 입장 아직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혜진 기자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동관 위원장 사퇴했는데 사전에 예상하셨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듣고 저도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수싸움에서 또 밀리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뭐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좀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좀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계속 방송장 업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깨끗하네요.